모닝 차주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또 이렇게 찍겠습니다. 아, 지금 현재 키로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서 한 140까지 밟고 연비는 이렇게 15 정도 나왔어요. 시내 들어가서. 그러고서 다시 또 지금 또 일 다 본 고속도로를 또 타니까요. 또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또 찍겠습니다. 또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고. 노동력 회오리 더보, 또 라파 오일,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대용량, 라파 플러스 2, 또 전압 안정기까지 이렇게 장착을 하고서 주행을 해보는데 계속 점점 더 좋아지는 것도 차 상태가 더 좋아진다고 이렇게 보니까, 물론 뭐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뭐 다 틀리겠지만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고속도로 그리고 또 일반 도로 그런데 제가 한 요 며칠 전에 고속도로에서 한 160 까지 밟고서 연비는 한 15 정도 그렇게 나왔어요. 그 딱 뭐 신호 좀 걸리고 그러니까 연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이 모닝 차가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장착하기 전에는 진짜 언덕도 못 올라가던 이런 차가 이 장착하고 나서 뭐 언덕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막 힘 탄력 받아서 올라가고, 그리고 코너링도 좋아졌고요. 이게 지금 스무스하게 뭐 탄력 주행도 길어졌고 항속 주행도 길어졌고 지금은 뭐 한 1에서 10 정도라고 한다면 한 0.5 그 정도? 0에서 10 정도라고 0.5 정도? 그 정도로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뭐 엑셀링이 너무 좋아졌다는 느낌. 그냥 튕겨나간다는 느낌. 툭툭, 그냥 툭툭 치기만 하면은 그냥 금방 이렇게 또 100km가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기름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. 제가 계속 이렇게 주행을 해보고 했는데 계속 좋아져요. 계속 제가 뭐 딱히 라파 고스트 에어까지 귀신바람이라는 걸 또 이렇게 또 한번 또 장착을 또 해서 또 실험을 또 해보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엑셀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지만 엑셀감이 딱 꽉 차 있는 느낌 그런 거 있죠. 거기서 쫙 좀 밀어주고 탄력 주행, 저속, 중속, 고속 이게 지금 현재 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증상들이 그러니까 상승됐다고 좀 차이고 또 제가 제일 아는 그런 성향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본 결과가 너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. 이 모닝차가 이렇습니다. 차종 못지않게 뭐 한
주행을 하는 상태가 가속감, 승차감, 그리고 브레이크 이런 안정, 브레이크 안전 장치가 안 좋다면은 이렇게 장착을 하고, 브레이크 안전 장치가 안 좋다면은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없겠죠. 이게 모든 향상 다 됐다 보니까 효과를 너무 잘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은 믿지도 않고 장착하기 전까지 믿지 않을 것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직접 해보니까 너무 잘한 거죠. 고맙죠도 그리고 진짜로 언덕에도 못 올라가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슬퍼가지고 일단 올라갔던 이런 차 있었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? 속도계는 제가 안 찍고요. 지금 현재 제가 키로수가 140 틀어놨고요. 그러니까 차가 있어서 더 이상 많이 밟지 못하겠고요. 차가 없다면 한 뭐 180 정도는 제가 한번 밟고 갈 그런 의향이 있는데 또 속도 감지 돼가지고서 그렇게 못하겠고 그리고 타이어가 제가 원래 14인치였었어요 14인치였었는데 지금 한 16인치를 끼고 또 그때 또 막 그 뒤에다 또 짐도 가득 싣고 그러고서 160, 140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 하던 운전 습관대로 타고 있거든요. 고속도로에서는. 근데 연비가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 14인치 꼈을 때는 보통 한 평균 연비가 뭐 13, 14 그렇게 나왔었어요. 그때는 뭐 연비 생각도 안 했죠. 뭐 연비 생각은 안 하고 한 이 정도로만은 됐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거 장착을 하고서는 라파쿠스 대회까지 장착하고 나서는 타이어 16인치 짜리 껴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보통 연비가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고속도로에서는 뭐 17, 18 정상 처리되었습니다.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아주 대만족하고 지금 아주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잠깐 불과 몇 분 안 되지만은 제가 140, 150 밟고 그러고서 지금 이제 시로 대기하고 있는데 톨게이트 나와서 좀 이렇게 지금 연비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제 경차를 타고 있지만은 정말 장착하기를 너무 잘했고 그리고 감사하고요.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죠.